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성장주도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만큼 시장은 오히려 성장에 고픈 상황입니다. 어떤 업종을 좀 보면 될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 네. 또 대표님께서 직접 주제를 뽑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이 업종을 왜 가지고 오셨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이 업종이 굉장히 견고했다라고 대답을 네. 하셨거든요. 지수 대비 굉장히 하방으로는 하방 경직성이 유지가 되고, 상방으로는 오히려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을 보이면서 상당히 강하다고 보여줬고요. 주식이 말 그대로 꿈을 먹고 사는 미래 산업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딱 부합하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2차 전지 산업 못지않게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이제 계속 로봇 산업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수 대비해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수 대비로는 9월 한달 동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약6%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8% 하락하면서 여전히 지수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로봇 업종들의 한 달간 전체 평균은 약 2.9% 하락하면서 지수 대비 훨씬 아웃퍼폼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따지면 로봇 관련된 시총 상위주들이 100% 넘는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9월 한 달간은 역시 감속기죠. 네, SPG가 20% 넘게 상승했고요. 협동로봇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또 부품단에서 혜성 TPC가 6.4%, 이세개 업체가 상위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다만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랐던 기관들의 차익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이렌텍이라든지 우림 PTS, 그다음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20%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로봇 산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네. 업종 아닙니까? 특히나 최근 들어서 또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테고 이럴 땐또 로봇 산업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지금 일단 정말 쉽게 커피숍 가시면 네.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면은 로봇이 서빙을 하거든요. 아, 못 보셨어요? 아, 저 봤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실제 그 소위 말한 대형 유통사 가도 로봇 팔만 써가지고 고강도 작업을 한다든지 맞습니다. 산업 현장에는 이미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다 인건비까지 비싸지니까 이 비싼 노동력을 대체할 어떤 대체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약 20%에 달하고요. 2060년까지는 두배 넘는 44%까지 증가할 점만이라서 이 생산 가능한 인구가 계속 준다는 건 이에 대한 계속 대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시간제 도입과 더불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업무 현장에서 이 높은 안정성, 그다음에 자동화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로봇의 수요는 필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2022년 5월 달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 중에 로봇 반도체에 관련 디지털 혁신 산업, 정부에서 밀어주겠다고 이제 실제 발표가 났고요. 그리고 로봇 자체 가격이 상당히 비쌌거든요. 대당 1억이 넘었는데 지금 몇천만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까지 하락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인건비 쓰는 것보다 실제 로봇으로 1, 2년 돌리면 그 로봇의 실제 판매한 가격을 회수하고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자체가 가격이 싸진 게 상당히 크고요. 인공지능이나 다양한 소프트웨어 산업과 결합돼서 로봇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한 기술력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다 해서 비용 대비 효과도 높으면서 합리적인 효과까지 나오고 가격까지 거기다 충분한 기술력까지 삼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진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로봇이 사용되는 산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로봇의 종류도 꽤 많고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산업의 확장성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협동로봇,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 팔 같은 건데요. 협동로봇이 가장 지금 일단은 시장이 제일 빠르게 연평균 22%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협동로봇 같은 경우는 첨단, 최첨단 IT 산업, 그다음에 물류 산업, 그리고 음식료 산업, 거기다 이제 그 고강도 직업이나 섬세한 작업이 가능한 예를 들어 제조업체 중에 이런 조선이라든지 플랜트에까지도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생활에 친숙한 서비스용 로봇과
같은 경우는 의료, 헬스케어, 배달, 물류, 뭐 이런 부분에 소셜 등 이런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서비스업 산업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협동로봇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8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고요. 서비스용 로봇은 8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뭐 아마존도 배송을 그렇게 한다고 네. 하고 최근에 꽤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뭐 로봇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존이 1조 원을 돈을 투입해서 로봇 관련된 그걸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물류 관련된 회사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작업이 쓰이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높은 인력을 써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물류 업체 입장에서도 마진을 좋게 하려면 상당히 인건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물류 부분에서 상당히 성장성이 있다. 그래서 물류 로봇 관련돼서 그 연평균 시장 성장률로 치면은 실제 서비스 로봇 자체는 20% 성장이 나오지만 이 물류 산업과 관련된 로봇의 성장은 30% 넘게 연평균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로봇 관련해서 삼성전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로봇 ETF도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이고 계신지. 네. 실제 로봇 관련된 ETF에 이런 중소형 관련된 로봇 관련된 기술은 실제 1%에서 2% 미만이어가지고 이미 그런 부분이 좀 가격에는 좀 선반영됐다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삼성 자산운용의 로봇 관련된 ETF가 출시되면 거기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 자산운용이라든지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연계된 추가 상품들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급이 유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시총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2천억대에서 5천억대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 1%만 들어온다 해도 이 관련된 회사들의 수급 자체는 긍정적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각 그 분야별로 성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네, 성장성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동 로봇 시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커지고 있고요. 이미 산업용 로봇에 관련된 협동 로봇 관련돼서 2022년 7월 달 발표된 세계 로봇 연맹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30% 성장한 기존의 44만 대를 이제 설치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49만 대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연간 40만 대 이상은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로봇 산업에서 특히 좀 기술적으로 산업을 살펴봐야 될 게 역시 중요한 부분이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감속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인데 왜냐하면 원가에서 30%에서 많게는 40% 원가를 차지해요. 그리고 일본이 워낙 독점 시장이다 보니까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회사 이름인데 그게 감속기의 그냥 고유명사처럼 돼 있어요. 우리 뭐 밀폐용기 하면 라겐나 하듯이. 그래서 이 감속기가 모터의 약한 단점, 그러니까 토크, 그러니까 힘을 보완해주는 필수용품인데 로봇에서 이 활용 비중이 가장 높아서 로봇 산업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또 그거를 주가에 선반영해서 국내에 SPG가 국산화했거든요. 그러니까 SPG 같은 회사가 지수가 박살 날 때 SPG는 날라갔거든요. 어제도 상당히 그 견조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는데요. 이 감속기 같은 경우는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본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그 밑단에 뭐 중국 업체들도 따라오고 있는데 중국 업체하고의 이 시장 점유율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소형 감속기 부분. 그다음에 대형 감속기 부분에서는 니덱이라는 회사가 역시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나고 있고요. 국내 SPG, 그다음에 비상장 회사인 SBB테크가 국산에 성공했고 이제 실제 시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상당히 이 감속기 관련돼서 대체 수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좋은 이야기만 일단은 하고 왔거든요. 앞서서 뭐 지수 대비해서도 아웃퍼폼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반대로 이걸 또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밸류가 높은 게 아닌가라는 네. 우려도 들거든요. 네, 정확하게 찝어주셨는데요. 네. 적자 기업이 수두룩하고요. 매출이 5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이에요. 그 와중에 매출이 나는 회사, 만약에 매출이 안 나더라도 앞으로의 매출 성장이 50% 이상 기대되는 회사에 그거는 투자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이 회사에 정말 성장성이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다면 진짜 좀 긴 호흡으로 로봇 관련된 건 계속적인 모멘텀이나 이슈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장기적으로 꿈을 보고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감속기라든지 협동 로봇 관련된 회사들은 실제 매출과 이익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로 단기적으로는 좀 압축하고 정말 기술로만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 최소한 3년에서 5년 내 로봇 도입이 정말 실생활에 일단 기본적으로 로봇 청소기만 해도
불과 정말 실생활로 도입된 지 몇 년이 안 됐거든요. 그죠. 예, 생각보다 그 시장에 침투하는 속도 자체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경제 상황이 그대로 또 녹아나는 게 편하면 사람들은 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도 아마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도 꽤 네. 커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실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김지훈 대표님께서 이전에 또 굿모닝 세븐에 출연해 주셔서 네. JYP 엔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주 네. 강력하게 주셨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빠질 때에도 시장이 빠질 때에도 오히려 JYP 엔터는 이제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업을 보는 눈이 좀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역시 매출과 이익이 기본 밑바탕이 돼야 되는 회사를 1순위로 꼽고 있고요. 최근에 그렇게 주목받지 못 다른 아까 말씀드린 매출이 뭐 500억도 안 되고 적자나는 회사가 오히려 주가의 퍼포먼스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죠. 근데 역시나 실적에 대한 그 펀더멘탈이 반영이 돼서 SPG가 최근에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SPG의 감속기는요. 이미 양산화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양산화 단계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세메스라든지 현대차에 납품이 됐고 로봇 관련된 회사에는 이제 협동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 이제 테스트가 성공이 돼서 양산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산화 초입 단계면 매출과 이익이 최소한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SPG는 모터 회사거든요. 웬만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는 뭐 에어컨, 냉장기, 세탁기에 들어가는 모터는 다 SPG 제품이라 할 정도로 SPG 모터가 국내 시장 점유율 65%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뭐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감속기 부분이 기존의 캐시카우가 너무 잘 되는데 감속기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일단 전체 글로벌 로봇 감속기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계셔야 되니까 2030년까지 약 3조 규모예요. 감속기만. 그리고 국내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감속기가 연간 13만 대 규모. 그러니까 매출로 치면은 뭐 5천억에서 8천억까지 나오는 규모인데 좀 뭐 감속기 매출이 SPG 단에서는 35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SPG가 매출이 4,500억, 4,800억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단에서 연평균 15% 이상씩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협동 로봇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감속기 현재 이제 35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감속기 매출은 꾸준히 350억, 뭐 550억, 800억, 1,000억까지 발생할 경우 SPG는 현재 PER 기준으로 주가가 올라서 17배 수준이지만 다른 로봇 관련된 회사에서 실적으로 압도적으로 차별화되는 회사다. 그래서 로봇 성장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탑픽 종목은 SPG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지금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를 조금 매수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SPG 현재 가격을 보시면 네. 2만 원대가 2만 원대요. 네. 네. SPG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뭐 감속기 관련 회사고 계속해서 뭐 실적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주가 흐름을 네. 좀 어느 정도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봐야 될지 네, 한 번도 추세를 깨진 않았어요. 이 정배열돼가지고 5일선, 20일선을 깨지 않고 있어서 20일선 가격대가 한 16,880원 선인데 네. 저는 대부분 종목 투자할 때 손절은 진짜 목숨같이 지켜야지 또 새로운 수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손절 굉장히 짧게 뭐 10%에서 15% 잡는데 SPG 같은 경우는 워낙 장기 산업이니까 단기 투자보다는 최소한 1년 이상은 최소한 들고 간다고 봤을 때 손절을 좀 길게 잡아서 지금 한 16,000원 선까지만 빠지지 않는다면 17,000원부터 지금 한 19,000원 고 가격대는 네. 계속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가 지금 전고점 부분이 21,350원인데 훨씬 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25,000원까지는 충분히 목표가는 알겠습니다. 예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왔고요. 그 안에서도 SPG를 지금부터 볼만하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